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Switches how you see things.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 Cause I know you. 나에게 나에게 그대 하나. 화면이 네? 제가 혹시 있으면은 좀 예,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부대뒤 우리 크루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좀 더러워가지고. 사람 나쁜 것 같아. 가장 좋게 닦아야지 제일 잘 닦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티모시 선남의 병숙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5시 16분? 예. 오! 티모시 살라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선재가 류시오가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때에도 뭔진 모르지만 선재가 다 맞아. 괜히 응원하기 되고. 소시오패스도 선재가 맞아. 아, 류시오 때고요? 예. 다 맞아. 선재가 연기한 류시오다. 뭔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 댓글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왠지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예, 아마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약간 그런 어떤 배틀도 붙고요. 예, 너무 재미있게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예! 아, 그거니까. 누나 여기까지 왔어. 그 댓글들 너무 웃겨가지고. 현재야, 나 여기까지 왔네. 나 여기까지 왔네. 그게. 보셨구나, 그거 보셨네.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한 흔적을 이렇게 고스란히 보고 계셨어요. 보람이 있죠? 네, 우리 통통이들 조금 더 분발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꼭 지키는 나만 습관. 아, 습관? 힘들어도, 진짜 아플 때는 가면 안 되고, 운동을 최대한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느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쉬시고요. 그래도 뭔가 자기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자기한테 주는 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맞아요. 운동은 보통 뭐 식 전에 하시겠죠?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좋을지도 혹시 가이드를 좀 내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바로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위가 늘어나요. 근데 이제 또 위가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밥 먹고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조금 소화가 되신 후에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꿀팁이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 왜냐면 밥을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해야지 열량도 태우면서 살이 두 배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거 몰랐잖아 우리. 나는 무조식자를 받아가지고 배고픈 키고파가 지금 밥을 더 먹어요. 운동 끝나고 한참 잘못했죠. 예, 자 다음 볼게요. 엄청나게 사소한 나만의 특기. 예. 저만의 특기. 아니 손글씨도 굉장히 잘 쓰시던데. 얼굴! 저 눈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실 수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놀라실 수 있는데. 야 이거 놀랄까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귀여운데? 너무 빨라서. 정말 빠르시군요. 놀랄까봐 너무 빨라서. 혹시 옛날 그 이경규 선배님보다도 빠를 수 있을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배틀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와 정말요?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빠른지만 갑자기 하나니까 떨리네. 그럼 살짝 가려드릴게요. 살짝 해. 그러게요? 빨라져. 보셨나요?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너무 빠르다! 여기 왜 패러디지, 우리? 폭풍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더 앵콜은 안 돼요. 아셨죠? 예. 오, 너무 빨라가지고 나는 진짜 무서워서 못 보겠다. 오, 너무 빨라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 있을까요? 왠지 밝게 웃는 우리 우석 씨한테 스트레스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또. 저는 확실하게 있는데, 저한테만은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조금은 부담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를 선물하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과일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사소한 그런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과일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맛있는 거. 근데 맛이 없는 과일 먹으면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맛있는 과일. 아, 네, 맛있는 과일. 아, 좋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요? 사실 최근에 재연을 했었죠? 아, 네, 맞아요. 최근에 재연했어요. 맞아요. 네. 와, 정말. 그 사진 있나요? 그 사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아, 예. 요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아니, 왜요? 나만 보여. 죄송해요, 나만 보였어요. 예. 이것도 한번 저희가 우리 통통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 본인은 육아 난이도 중 상중 하로 나뉘자면 어땠을까요? 중? 왜냐면 제가 먹고 싶은 반찬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의 편식이 있었다. 편식이 있었다. 먹고 싶은 반찬들이라 하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오뎅. 네. 이랑 그 다음에 진미채 같은 거. 아, 네. 좋아하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그리고 멸치. 멸치인데 뭐냐 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멸치 있잖아. 찐덕찐덕한 거. 찐덕찐덕한 거에서 마지막에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네. 아, 딸려 있어. 그거 좋아했고. 오. 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멸치가 그때 꿀이랑 많이 묻어져서 아래에 깔려있거든. 맛있죠. 그 다음에 식혜 좋아. 너무 골고루 잘 먹었는데? 딱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정말? 네. 칼슘과 탄수화물 오메가3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너무 잘 먹었네. 그럼요. 지금 어묵은 생선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밀가루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밥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오, 그럼 너무 골고루 잘 드셨어요. 이 정도만 먹어도 얼마나 예쁜 어른인데요. 네, 좋습니다. 아우, 그냥 다 멋지다. 고생했다. 크느라고 다리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다리, 키 클 때 다리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지금의 우석 씨 칭찬해! 키 클 때 얼마나 힘든데. 고생했다.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기억 안 나는 것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했어요. 우석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행자는요 설과 함께 열기로 약속한 타임캡슐을 찾은 후에 2023년 1월 1일 한강다리를 가서 소리를 기다립니다. 선재가 오르면 소리를 기다리면서 첫인사를 연습합니다. 여기서 문제! 과연 선재는 인사말을 연습할 때 총 몇 번을 했을까요? 중간에 타이키슈고 우두두두 하는 거 빼고, 그거 빼고, 왔어. 뭐 이런 것들이 인사가 있었어. 기억하시죠? 예, 네, 기억하는데. 예. 그게 총 몇 번이었냐. 그니까 그거죠. 다리 위에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렇죠! 맞아. 역시 기억력. 와. 자, 몇 번이었냐. 이게 관건입니다. 오, 이거 기억력이 좋으셔서 맞추시면 어떡해. 오. 자, 가겠습니다. 우쭈쭈는 제외하고 총 몇 번이었을지. 자, 제가 이건 어떻게 힌트를 드려 말어? 말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도 안 외쳤는데 땡땡 이걸 연발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힌트 안 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을 외쳐주시죠. 이 대사가 사실 제 생각에는 대본에
대사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그쵸, 맞죠? 어, 그래서 진짜 한 15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래가지고, 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 그냥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 가운데 방송 나온 부분이 또 있는 거겠군요. 어, 그쵸, 그쵸. 편집 좀 해서. 네네. 아, 오, 그러면 방송한 걸 기억을 하셔야겠다, 그죠? 방송 나온 걸. 아, 그러면 또 이거 헷갈릴 수 있겠네요. 오. 어, 여러분, 다른 소원 가주세요. 오. 자. 어, 6번. 네! 어? 6번이라고? 어? 어? 일부러 틀리지 마! 아,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다 예? 5번. 5번이요? 5번? 15번 했는데 그 청사 감독님께서 10번이나 자르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시간만 8번! 8번? 8번. 8번. 아, 8번 좋습니다. 자, 8번! 정답 확인합니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6번입니다! 잘했다. 저기 2층에서 일부러 들리지 마! 네, 사실 일부러 들린 거예요. 어? 모르시나. 어떻게 심장 위치 여러분들 찾아냈죠? 어, 일부러 틀렸네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귀걸이, 이거, 어, 귀걸이, 귀 안 들으셨어도 가능합니다. 예, 놀라셨죠? 예. 요거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귓볼에다가 톡! 예. 벌써 이렇게. 어머! 어머 세상에! 괜찮으세요? 예, 지금 섹시 나왔거든요. 예, 괜찮으세요. 자. 좀 더 위로. 어이, 너무 잘했어, 잘했어. 네. 아니, 잠깐만. 했었는데 더 많이 하자. 남자 둘이니까 이제 7병
이었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일곱 명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맞췄는데. 네네, 지금,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시고요. 정답을 맞췄는데, 예,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혹시 이렇게 좀 술 취해서 이렇게 두 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서 보는데, 혹시 우리 우석 씨는 주량이, 예, 주량이라고 여쭤보는 것도 소주요, 소주요? 센 척 하시는데, 예, 뭐. 아무거나 되는 대로, 예, 뭐, 대답이 가능하신 대로 한번, 예. 제가 술 잘 못 먹고. 예. 아, 근데 그래도 한 병은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야유기 팬미팅에서. 진짜 한 병 마실 수 있거든요. 아, 한 병. 한 병, 조금 는 건가요? 아니면? 네, 한 병이 약간 많이 알딸딸? 근데 마실 수는 있어요. 바로 집에 가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럼 딱 기분 좋게 마시는 주량 정도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근데 진짜 한 병은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면. 아, 대화를 나누면서. 네, 대화를 나누면서. 오. 맛있는 거면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취하기 위해서 곁들이는 안주는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아, 저 국물 위주. 먹고 바로. 어, 그래야지 조금 덜 취하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이렇게 또 막간을 이용해서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재는요, 소리의 가게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발 표범 소나기를 알고 있는 소리에게 정말 미래에서 왔냐고 묻잖아요. 네. 왜냐면 이걸로 악보는 지금 대기업밖에 모르는데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소가 선재의 뒤로 소리의 가게 주소가 보입니다. 과연 몇 대시 몇 번째일까요? 어? 어? 아, 왜냐면, 예, 요게, 그쵸, 주소로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번지 집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 그, 번지가 여기 두, 장면이 두 개가 나와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 예, 어, 그럼요. 저는 뭐, 미리 봤으니까, 예, 두 번이 나오는데.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리의 가게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발을 보고 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미래에서 왔는지 묻죠. 모범생은 문제를 몇 번 읽고 마지막 소가 선재의 뒤로 소린의 가네에 뭐가 보이는데요. 소린의 가네는 몇 다시 몇 번째일까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아셨죠? 야, 이렇게 문제를 또 읽는 것은 와, 모범생의 전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을 알아내셨나요? 3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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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32. 34-18,322요? 32. 32. 32.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2. 좋습니다. 이거는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 좀 가야 돼? 너 그 노래. 어떻게 알고 불렀어? 봤어? 34-2요? 아, 틀렸어. 예, 너무 아쉽다. 8,332만 뺏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 너무 아깝네요. 예. 방금 맞은편에 나온 지금 35-1이었고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냈는데. 맞아. 너무 헷갈리셨네요. 네. 자, 과연. 이거 지금 되죠? 자, 어, 요거가, 요거가 곁들일 수 있는 장비가 함께 들어가야 좋을 텐데. 어. 어,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그러면 말 되게 잘 들을 것 같아요. 아~ 뭐 하라고 하면 다 하고. 어, 미래에서 왔다 그럼 다 믿고. 네, 다 믿고. 다 믿고. 네. 그러면 어,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네. 미래에서 왔는데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네. 뭔가 꿍꿍이 있겠죠? 어.
그럼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떠실까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이거 사담인데? 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꿈에서. 되게 상처를 받고 되게 슬펐던, 뻥뻥 울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죠? 왜냐면, 어쨌든 외계인. 그러니까 미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못 믿는 것보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다. 그래서 미래에서 왔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래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믿지? 말 안 하는 거. 그쵸? 소리쳐요, 만약에. 이게 좀 뭔가 하나 둘씩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그렇죠. 그러면 완벽하게 믿고 그 사람이 왔다라는, 왜냐면 제 가족이니까. 제 가족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네. 무조건 믿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아마, 예. 워낙 또 이 정도면 없는 거죠. 있어요. 제가. 예. 누나랑 한 번, 이렇게, 싸웠던 적이, 누나는 5살 차이 나거든요, 위에. 네. 근데, 한 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엄청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동생이 누나를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이 누나를 지켜야지. 어머님 남다르시다. 나는 누나가 동생을 지켜야 된다고만 배워가지고. 네. 누나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요? 그때는. 네. 네. 멋집니다. 진짜 찾지 마시고. 자, 가볼게요. 어딨지? 그죠? 그런 표현을 여기다 쓰는 거 맞나요? 네.
헤어지자는 말이 무기야? 어? 아, 아직 말 안 끝났어. 어, 앉아. 어? 내가 누나라고 하면 나 에러보잖아. 이렇게 큰 애가 어딨냐? 맨날 내가 너 웃겨준 뭐하냐? 맨날 울리는 놈만 타고.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점점 발전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네!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지금 김종국이 울고 가. 자, 누구야? 자, 영상 띄워주세요. 와. 저로서도 앞으로 더 바르게 행동하고 더 사람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인드 진짜로 진솔되게 얘기를 하자. 그 순간이 잠깐 지나갈지언정 그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일지언정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엄청 고민 많았거든요, 옛날에도. 근데 그게 아, 막고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주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 저도 사랑해요.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귀엽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해미티 축하합니다. 해미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희
아, 오늘 안 울 거예요. 울어! 울어! 예. 자, 변또울의 버금가게 오늘도 울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우리 우체통 여러분들께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 흐름에 우리 좀 막혀볼까요? 예. 너무 감사했고, 뭔가 되게 그 이제 거의 한 8년, 9년 정도를 이제 열심히 해왔는데 이 순간에 사실 꿈꿔왔는데 이 순간이 왔다라는 거를 항상 깨닫는 순간이 이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이런 사랑 주시고 끊임없이 무한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여운 포즈 손 인사. 네, 사랑스러운 포즈들 부탁드립니다. 네. 자, 2층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손 포즈 날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우석 씨입니다. 이어서.